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번에 새로 강연하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가시면 한번 좋은 내용,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분은 말씀드린 대로 US 스타일 박종훈 팀장님과 미국 주식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연초에 미국 역시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이 이제 기술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네,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제가 잠시만 이게 지금 PDF를 잠깐 제가 좀 먼저 키고 예예 예. 네, 아, 예. 시작을 아, 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천천히 하시죠. 네. 천천히. 지금 뭐 PD님 뭐 PDF 무시 안 열리십니까? 네 지금 예 그럼 뭐 제가 혼자서 슈카홀드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뭐 제가 혼자 하는 시간이 원래 좀 익숙하긴 한데 옆에 초대 손님이 계셔 어색하긴 하지만은 예 오늘 아, 끝났습니까? 아, 네 끝났습니다. 아 예 뭐 하려고 그랬더니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기술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어제는 그래도 좀 빠지다가 네,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제 조금 올리고 예 네, 그랬죠. 또 기대감을 또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MC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오늘 진행이요? 네네. 아 뭐 그건 개념치 마시고 아, 네. 원하시는 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제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지금 미국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 먼저 보는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종목 탑 10. 네 그리고 가장 저평가받는 게임 종목입니다. 제가 네. 사실 이 세 번째는 네, 슈카님을 위해서 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가장 네. 저평가받는 게임 종목? 네. 그래서 한번 자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자든가요? 네.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화이저입니다. 화이저가 3월에 이제 오미크론 백신을 이제 출시 임박한다. 이제 준비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지속적인 이제 변이가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하지만 사용 방법이 아직 명확하진 않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가능한 한 빨리 좀 이 네. 부분을 좀 원하기 때문에 좀 일부 용량을 좀 준비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화이자의 이제 제가 주봉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 최근에 또 많이 좀 상승하고 약간의 좀 조정을 예. 주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이고요. 앞으로 3월까지는 또 어떤 흐름을 볼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저거 나오면 저희 또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스터샷 맞고요. 나오면 아, 저도 맞아야 되는데. 오미크론샷 맞고 뭐 이래야 네.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예, 뭐 예. 한두 방씩 맞으면서 이게 뭐 신제품도 아니고 뭐 예 뭐 버전 바꿔서 계속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예, 보게 되면서 예. 또 언제 또 맞아야 되나 한번 또 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리비안입니다. 네, 리비안의 CEO가 회사를 사임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CEO가 내가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에서도 공시를 안 했어요. 왜죠? 뭐 잘못했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CEO가 이제 사임을 했고 링크드인에 보면 지금 퇴사 처리가 되어 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량을 이제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는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책임자인데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아, 리비안에 대한 어떤 생산량이 앞으로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IPO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흐름 아주 뭐 짧게 예, 네. 나온 이 흐름인데 고점 대비로는 정말 많이 밀렸네요. 정말 예. 많이 밀렸죠. 근데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뭐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 좀 많이 화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제가 좀 저기업은 사지 않았지만, 예, 네. 저도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계좌 보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나 이러려고 이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한국 주식도 요즘에 좀 안 좋은 게 좀 예. 많이 있으니까요. 뭐 좀 뭐 쌓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다음으로. 예, 다음 얘기 예,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TSMC입니다. TSMC인데 이제 분기별 판매를 또 기록, 또 다시 경신을 했다. 허허, 예. 예, 이런 이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보다
4.8% 증가를 했다. 이번 12월입니다. 12월인데 네. 하나로 약 한 뭐 7조 원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증가가 했고요. 한 달 동안에 그 증가 폭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아. 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핵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뭐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인상에 대한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TSMC를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네. 이제 반도체 기업 오늘 제가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탑 10을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부분이니까요. 예. 네, 메타버스 뭐 자동차 뭐 AI 로봇부터 해서 예 그래서 자 TSMC의 어떤 주가 추이도 같이 좀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TSMC를 네.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고 좋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최, 네. 역대 최고로 한 달 그렇죠. 폭으로 올랐으니까 네. 저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좀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상승 작용이 아니라 이제 밀릴 때 안 밀리는 걸로 뭐 그것도 나쁘진 보합으로, 않지만 네. 예, 보합으로 작용을 하던데 네. 강하게 작용을 좀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한번 TSMC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한번 또 자, 앞서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JP모건의 이제 시장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하신 것 같은 얼굴이신데요. 네, 네 그래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예. 최고의 경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경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 기반에 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일단 뭐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시점 어떤 기업의 재정 상태를 좀 나타낸 표인데 자, 소비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25%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부채 상환 비율이 50년 기록 이래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 상환 비율이요? 네. 예, 빚을 잘 갚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JP 모건이 어떤 미국의 대표적인 또 은행이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의 어떤 탄탄한 대차 대조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인구의 어떤 절반이 이때 또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그런 기반으로 예,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좀 보여줄 것이다. 자, 이런 아주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많고 또 지출도 많이 하고 미국 소비가 좋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좋을 그렇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긴축을 하고 있지만 네. 경제 성장 자체가 좋으니까 최고의 경제 성장 그러니까 주식도 좀 따라오겠다 이런 기대를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얼굴이 네. 약간 빨가셔서 네. 좀 한잔 하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한 감이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도록 믿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뭐 네 번 인상할 거다. 자 이런 이제 뭐 예상도 좀 하셨는데. 네, 뭐 술을 한잔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가 그거를 다 좀 상응할 정도로 그렇죠. 좀 메울 정도로 좋다면은 네. 뭐 과거에도 경기 따라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뭐 JP모건에서 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성장할 것이고 지금의 이제 기술주의 어떤 조정이 좀 일시적일 것이다. 자, 이런 네. 이제 뉴스 기사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예,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이제 미국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예, 그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좋을 거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뭐 다들 요즘에 너무 많은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와 있고 예, 많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한 2시간 전에 예, 가지고 온 이 표인데 지금 뭐 1.748% 예, 이런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앞으로 뭐 2%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년물 금리 아주 직접적인 수혜주인 저희가 이제 이 빨간 건 뭔가요? 네, 거의 뭐 피바다네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이게 이거를 일주일치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예, 네, 일주일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 뭐 에너지주 섹터들 많이 오르신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네, 그다음에 뭐 지금 필수 소비재도 이제 조금 부분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뭐 물론 이제 다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미국의 4대 이제 금융 이제 기업들은 많이 상승폭이 좋다. 사실 이런. 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좀 받았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수혜나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이제 뭐 이제 예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시장의 장중에 1.8%까지 가더라고요. 네,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와 주식 무너지고 저거 1.8% 가니까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돼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장우석 부사장님도 예. 이제 금융주에 대한 네. 아주 그냥 몇 달 전부터 네. 계속 말씀을 좀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말 좀 잘 뭐, 들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예,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예. 조금 그래도 수혜를 좀 보지 않았나. 네. 네, 이런 전 자주 봤는데 수혜를 못 봤네요. 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예. 자 다음으로 크게 넘어가서. 웃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연초 최악의 기술주 매도세, 자 그러다 이제 기회라고 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최애 기회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지만 이제 반도체 이제 업종 예, 위주로 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들 이제 예상하시는 뭐 종목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열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MD, 자 브로드컴, KLA, 자 테라다인.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ON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나 뭐 대표적인 아시는 종목들도 좀 계실 거고요. 자, 모르시는 종목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네. 에 한해서 제가 한 네 종목 정도만 뭐 간단하게 뭐 주가나 한번 같이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 반도체 종목 중에 네. 그 S전자나 그 없네요. 예, 에스닉스나 뭐 이런 기업들은 왜 없는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 네. 뭐 갈 길이 강의 메일 좀 제 대신에 좀 적어서 네. 네. 좀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네, 그렇게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예. 있을 줄 알고 기대 많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종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먼저 이제 종목 체크만 한번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었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쭉 빠지다가 다시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네네. 예,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하향세를 그래도 좀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2022년에 25%에서 30% 사이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및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필수 칩 개발 덕분에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네, 많이 예. 올랐는데도 엔비디아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네. 이제 아주 뭐 호평을 했던 자 그러한 이제 평가를 좀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LA입니다. 뭐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KLA, 계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KLA의 이런 주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LAC는 이제 이게 티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썼고요. 자, 최고의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기술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네, 그다음에 업계 최고의 이윤 및 동급 종목 대비해서 최고의 주주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KLA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아,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네. 한번 이제 뭐 체크를 해 보셔도 간단하게 뭐 어떤 종목인가요? 반도체 이제 제조를 하는 이제 업체인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 좀 묻혀서 이제 그걸 좀 많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종목으로 평가 나왔네요.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이제 업종이고요. 네. 이제 제조 기술로 이제 좀 호평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AMD죠. 네, AMD인데 이제 플레임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MD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가 한 번만 확인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미인계 쓰는 회사 아닙니까 AMD? 네. 네. 과도한 미인계로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아 미인계로요? 예. 예. 네. 그 CEO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부시게 되어가지고 자꾸 눈이 부신데, 예, 알겠습니다. 네. 확대해주지 마시고요. 네.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류 테라다. 있는데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네, 장비 업체인데 예. 이 장비 업체인데 이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로봇 기술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자, 로봇 자동화에 이제 납품을 하는 예, 그러한 이제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던 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에 관련된 뭐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은 이 테라다인의 그 장비 업체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유에서 네. 일단 뭐 탑10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네.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긴 하겠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이크론인데요. 지금 일본과 주봉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전에 마이크론이 사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향방에 따라서
S전자도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요즘엔 저 또 따로 움직이죠. 마이크 혼자 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이 참 진짜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답답한데. 네. 네. 그래서 일단 일본이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줬던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런 부분도 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은 그래도 네 이제 크게 네, 물결을 좀 치면서 좀 네. 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다. 네, 상단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도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좀 그려놨어요. 네. 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던 딱 이 앞 이제 앞서서 네, 이렇게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매출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네모칸과 같이 쳤습니다. 네네. 네,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갑자기 매출이 좀 급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이 좀 급상승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따라갔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반도체 업종이나 여러 이제 미국 기업을 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반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뭐 앞서 네. 말씀드렸던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사실 실적이 그러니까 밑바탕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했던 그런 이제 예. 모멘텀이 좀 좋기 때문에 리비안도 좀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네,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심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 나온 게임 종목입니다. 네, 자, 뭐 아시다시피 GTA죠. 네, GTA 이제 Take-Two 네. Interactive Software인데 TTWO입니다. 티커가. 자, 이번에 진가를 아이고 제가 Y인데 I로 잘못 썼네요. 네. 네 진가를 127억 달러에 야,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약 15조 주고 샀네요. 네, 15조 네, 주고 샀는데 15조. 이게 이제 매수 가격을 주당 9.86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이게 64%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인수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가를 일단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진가가 지금 여기서 6달러였어요. 지금 네. 여기 동그라미 친 게 6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제 9불 거의 10불 이 사이에 있는 가격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너무 지금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64%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산다라고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네. 네, 그래서 어제 뭐 40몇 프로씩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건 진가 주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가입니다. 아, 점프해서 저기 있는 거군요. 네, 점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저기 뭐 빨간 게 뭐가 붙어 있나 했더니 네. 그게 주가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TTW 네. 이제 GTA. 네, GTA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임인데 사실 GTA는 네, 아, 해보시면 네. 예, 그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차 문만 열리면 서로 아니 이거 이거 하면은 좀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게이머들은 오히려 예. 나오면은 부끄러워서 순해집니다. 저는 근데 사실 게임을 하면 예.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 어머님 안부를 물어보셔가지고 저희는 네. 인터넷상에서 물어보는데 네. 바깥에 나오면은 일반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해봤기 때문에 뽀뽀 하다가 자기도 네. 모르게 이렇게 순해집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희는 평화를 사랑하지 네. 예, 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예, 예. 예, 계속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셔가지고 하필 또 그걸 하셔서 예,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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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 이제 수명이 한 150살 되지 않으셨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게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을 했던 네. 네, 이런 모습인데 참 이것도 예,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인수 한번 너무 좀 비싸게 주고 산 감이 좀 없잖아. 근데 뭐 네. 사실 살려면 네. 저 회사가 이제 잘 안 판다고 했을 테니까 어떤 경영권까지 무리해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투자라고 보이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이 회사의 게임을 거의 잘 모릅니다. 사실 몰라가지고 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GTA는 아, GTA요? 네. 그 일상에서 그 자동차 몰고 가다가 뭐 좀 문제 있는 네, 사람 있으면 네, 부시고 물론 패고 부시고 하는데 네, 게임이니까 네. 그렇고 저는 네. 뭐 순진하게 몰지만 네, 네. 좀 뭐 재밌습니다 해보면 자유도 장난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이 게임 그건 아니니까 네. 뭐 거의 세계적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히트한 게임이죠 저만한 저렇게 많이 팔린 게임이 네. 뭐 블리자드 와우 시리즈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게임으로는 네. 최고봉을 달성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최근에 또 나왔나요, 근데 이게 GTA 시리즈가? 뭐 나옵니다. 예. 아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최고죠. 해보시면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 제가 이걸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진가가 10년 동안 이 주가입니다. 10년 주가인데. 최근은 알겠는데 저 끝은 초반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이 예. IPO가 그러니까 10불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흘러서 아직 이 전 고점을 못 넘는. 그렇죠. 진가 예전에 예, 10년 전에 사실 이 종목을 유명했었는데. 예. 뭐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 10년 동안도 못 갈 수도 있구나. 제가 이런 좀 약간 불안한 네. 네. 주가를 좀 보여줘서 제가 아 이렇게까지 또 오래 게임 걸렸나. 게임주라는 게 사실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게임을 네. 타이틀을 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한 게임 타이틀이 성공할 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다가 터지면은 뭐 네. 10배, 이렇게 10배거를 보여주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네. 않은데 네네. 반면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타이틀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애들은 이렇게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잘 낼 수 있으니까 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진가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저평가돼 있는 자 2022년 자 1분기입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추천하는 이 회사인데 아까 맞추셨어요 사실. 예, 네. 제가 애널리스트보다 이 회사 잘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대표적인 네, 게임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놔뒀습니다. 네. 네, 스타크래프트도 뭐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네, 게임이 대한민국 분들이 이 애널리스트보다 네. 미국 애널리스트보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예, 생각을 오늘 제가 조금 예. 드리려고 사실 좀 듣고 싶어서 네, 네 요즘 넣었습니다. 미국인 네. 애널리스트들이 저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이라면은 네. 웬만한 그 정도 분석으로는 꿈쩍도 네. 안 할 사실 그런 회사입니다. 2030, 4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네. 얘네들과 같이 살지 않았나? 제가 말을 들었는데 네. 그 게임 애널리스트들이 그 가장 그 분석하기 싫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블리자드. 네. 보는 사람이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제 그런 항의를 많이 듣는 그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에 나올 뭐가 기대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게임이 6년째 안 나왔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작을 너가 어디까지 해봤어 그러면서 그게 뭐 패치가 최근에 뭐 어쩌고 그러면서 네. 캐릭터를 안 낸 지가 몇 년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회사인데 저평가 됐죠? 네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팀랭크라는 이 사이트에서 네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요. 뭘로 점수 매깁니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컨센서스 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렌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매깁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근데 10점 만점이면 이제 약 예. 구글 같은 이런 아주 대기업의 굵직굵직한 애들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네. 그래서 10점 만점이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예. 네, 근데 팀랭스에서 일단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받았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뭐 물론 이걸 보고 나서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네. 저기 팀장님 그 네. 인베스터 센티먼트가 베리 네거티브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최근에 안 좋으니까 예, 예.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빡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적었다? 네, 네. 아, 저는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열받았다. 예,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자자를 열받은 게 아니라 네. 게이머로 좀 아, 그렇죠. 나와야 뭘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를 많이 샀거든요, 사실은. 네. 게임을 잘하고 싶어 가지고. 예, 예. 네, 정말 그건... 훌륭한 회사입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게임을 잘하는 거랑은 좀 약간 저는 이제 타고난 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임은. 아, 최근에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예. 게 이거는 타고난 DNA다. 게임이란 건. 그러니까 잘하는, 게임 잘하는 분들. 팀장님 이제 연세가 앞이 4. 아니요, 저는 3학년입니다. 아, 3자세요? 네네. 아, 조금 있으면 더 강렬하게 느껴지십니다. 네. 예.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네. 느껴지게. 이제 그냥 보자. 내가 왜 이걸 해서 이 네. 수모를 당하나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주 이상한 얘기라고 있네.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아, 그리고 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뭐만 나오면은 이렇게 네. 좀 달려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뭐가 잘 안 나와서 아 최근에 아 근데 네.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액티비즈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추문 같은 안 좋은 이제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회사 내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다들 파업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악재도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저 이제 성추문 악재가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네. 얘기는 좀 빼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디까지나 게임으로 승부를 하겠다. 제가 그거 저도 찬성한다. 게임으로 승부해야지 게임은 네. 게임 차는 그래서 게임으로 승부하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게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넣지 마세요. 아, 제가 게임으로 기대한다 그랬지. 그 게임사는 게임으로 기대해야지. 그거 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게임을 기다리고 있다. 자, 같이 모두 찍고 했거든요. 네.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또 뒤에. 아, 뒤에 좀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자, 이제 왼쪽은요. 네. 자, 유저 증가량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 그 올라가고 있네요. 네, 조금 예. 줄어들었어요.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사실 이게 2021년 1분기까지의 자료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자, 매출과 이익추입니다. 이제 작년까지 이제 나온 2021년까지인데, 자, 매출도 이제 막대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수익도 이익도 이렇게 빨간색. 아, 좋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이렇게 이제 계속 실적이 뒷받침을 대고, 주가가 네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습니다. 주가는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 지금 저평가됐다. 네, 지금 매수할 기회다. 바이 더 딥. 지금 뭐 저점 매수. 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 아닙니까? 성과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성과 대비 어떤 다른 잡음으로 주가가 빠졌을 그렇죠. 때 가격대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뉴스를 또 이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애널리스트가 게임을 잘 안 해보시는 한, 예. 예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뉴스가 제가 이제 이 탑만 갖고 나왔어요. 네. 자 모건 스탠리는 탑픽이다. 탑픽. 상승 여력이 46%나 된다. 자 이게 8월 27일자 뉴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저평가다. 지금 나스닥 종목 중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이 블리자드가 저평가돼 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한 11월 뉴스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뉴스가 이제 올해, 자, 1월 4일 날, 자, 저점 매수 기회다. 자, 요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제 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네. 하여튼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뉴스 쓰는 분들이 아마 그 숫자만 보고 실제 게임을 안 해보신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면 예.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게임을 그 글로 배웠다. 네, 글로 배우면은 저기 네. 숫자만 보니까 이건 내려가고 네. 저건 올라가니까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게임 안에 이제 몸을 던져 보시면은 왜 주가가 저 모양이 됐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뭐 하여튼 뭐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가격 네, 많이 내려가고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성과는 좋아지니까 네, 제가 옛날에 네. 과거에 그 엔모 게임을 그렇게 잘못 생각했거든요. 아니 돈은 잘 버는데 네. 게임성이 왜 그대로냐. 그래서 제가 안 샀죠. 네. 그랬다가 6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 블리자드도 뭐 지금부터 게임 많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만 지금 뭐 디아블로 시리즈 뭐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죠. 뭐 이모탈이라든지. 블리자드는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게임이? 제가 기다리는 거는 네. 뭐 언제입니까? 제가 그 워크래프트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요게 2를 되게 좋아했는데 워3 네. 되게 좋아했는데 네. 뭐 그 후 한 10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10년이요? 그다음에 그 세부형이 오리라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 네. 악마를 잡으러 가는 게임이 있는데 세 네. 명이 오리라가 그게 언제 나온 건데 그 지금 아직까지도 한 분도 안 오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다른 게임들이 조금씩 기다리고 있지만 네. 나오면은 충분히 이건 바이 더 딥이다 제 생각에 나오면 나와서 제가 재밌게 하는 순간에 이건 무조건 바이 더 딥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게임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뭐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언제 출시를 하겠다 예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그쵸. 우리 형님들이 예고는 네. 하시는데 네네. 날짜를 못을 잘 안 박으세요. 아. 네, 곧 나온다. 하고 3년 뭐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네.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블리자드보다 앞에 있는 액티비전이나 네. 캔디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매출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걔네들을 위주로 좀 굴러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블리자드만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통째로 회사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제 뭐 말씀하신 오래 됐으니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바이 더 딥 네. 찬스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큰 기대. 진짜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네. 저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을 대신해서 예. 처음 나왔거든요. 글로벌 라이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가정의 어떤 화목을 제가 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오늘 결혼기념일이세요. 저기 사모님 미국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아 결혼기념일 때 오셨습니까? 네. 아 결혼기념일 때 오신 건 아닌데 지금 한국에 예. 계셔서 예. 네. 그래서 제가 화목을 드리고자 아 그럼요. 우리 부사장님 네. 지금 뭐 축하해드릴 오, 네. 난리시겠네요. 네. 예. 혹시 자제분들도 같이 오셨나요? 아 네 지금 아 네, 같이. 예 좋은 네. 시간 보내고 네네
필요하죠. 예. 네, 그렇죠. 한 일주일 휴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 그러니까요. 부사장님을 휴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뭐 여기까지인가요? 또 있을까요? 아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버워치 시리즈 요즘 그 패치는 잘 안 됐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한 조를 했는데. 네네. 요즘에 좀 안 합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아, 화살이 아니면은 이 기회에 뭐 비슷하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 히오스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오시면은 네네. 나 좀 인원이 없는 것 빼고는 아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아 인원이 없고 패치가 안 되고. 인원이 없고 패치가 예. 혼자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혼자 하진 않습니다. 네네. 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맨날 그분들끼리만 같이 한다는 그치. 단점이 있지만 동호회처럼.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화목하고 오면 다 알아요. 네. 형 동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면 이게 메타버스지. 네. 커뮤니티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게 설마 문을 닫진 않지 않겠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네, 뵙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우리 US 스타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한 미국 주식. 아 오늘 뭐 훌륭한 추천주들 반도체 가면 종목 10종목 추천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이 결혼기념일이라서 오늘만 얻어준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1부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알아봤고요. 2부에서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과 중국 양해 이후에 좀 기대할 게 어떤 게 있을지, 재정 정책이 어떤 퍼센트로 나올지, 우리가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 US 스탁의 박종훈 팀장님과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고 적은 우리 훌륭한 추천 주식들, 게임 주식들 좀 자세하게 푸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오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아마 바이더딥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글로벌 라이브가 그 아마 이 새로 이 모습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늘까지만 여기 이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물론 제가 뭐 3프로 TV에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MC만 아마 오늘까지 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프로에서 우리 3프로 TV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어디선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방 아니고요. 뭐 은퇴하는 거 아니고요. 제 3프로 와 같이 우리 3프로 상장하고 우리 미국 주식 미주미에 등장하는 그날까지 어깨 걸고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자 축하가 지나는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 이번 주는 우리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글로벌 라이브에 어울리시는 미국 주식 전문가 분들과 우리 미주미와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글로벌 주식 글로벌 투자 항상 성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